자, 딱한 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비즈니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 이건 뭔가요?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CF 모델로 데뷔하거나 SNS를 운영하며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하는 등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가상인간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특징, 예시, 장점, 단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뜻. 현실에서는 없고 디지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지털 휴먼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모습, 행동과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고수준의 CG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간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극사실적인 형태를 구현했습니다. 가상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일반 사람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특징,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술, 클라우드, 고성능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사람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디지털 이미지가 아니라 가상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람처럼 일상 사진을 올리고 팔로워들과 채팅을 통해 교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문기사 일부를 벗어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이슈가 되는 로지라고 하는데요. 로지는 지난해 8월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만든 가상인간이다. 자연을 경외하고 탐험을 즐기며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한 20대로 자신을 소개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인처럼 활동하다 지난해 11월에야 가상인간이라고 커밍아웃했다. 가상인간을 밝히기 전에는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메시지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2만 6천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요즘 춤추는 CF로 많이 유명한 가상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G전자랑 삼성전자의 가상인간인데요. LG전자는 지난 1월 11일 가상인간 김레아를 만들어 CES 온라인 컨퍼런스 무대에 세웠다. 삼성전자가 브라질 현지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만든 가상인간 샘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삼성걸로 불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둘 다 유명하죠. 가상인간 모델 루이가 모델로 활동 중인 가구 브랜드 생활지움의 브랜드 홍보 영상이 공개됐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얼굴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별도의 가상인간이 생활지움의 브랜드의 CF 모델로 데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온 인공인간은 실제 사람과 같은 형상과 표정으로 사용자에게 반응하고 기억을 학습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뉴스를 전달하는 AI 앵커나 제품을 추천해주는 쇼핑호스트는 물론 고객을 응대하는 점원도 될 수 있다. 자, 삼성전자가 만든 네온이라는 인공인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번엔 해외 사례입니다. 실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 약 300만 명을 보유한 릴 미켈라는 지난해에만 1170만 달러, 13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게시물 하나의 가격만 8,500달러, 약 1,000만 원을 받고 있다. 일본 최초의 버추얼 모델인 이마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의 하라주쿠 매장에서 3일간 먹고 자고 요가하며 생활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릴 미켈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마라고 하죠. 거의 뭐 사람과 비슷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 휴식 없이 24시간 내내 활동할 수 있고 미성년자 가상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명해지더라도 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도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외모와 행동, 취미, 사상 등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서 앞다투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점, 인간보다 뛰어난 상품성으로 광고 모델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성우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이 가상인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고객의 의도에 맞는 외모, 성격, 가치관들로 인해 왜곡된 세상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형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사람이 경시되고 인간과 흡사하여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발전 방향,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핵심 콘텐츠로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장이 용이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유통, 교육, 금융, 방송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AI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스스로 발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상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 이건 뭔가요? 주제로 설명드리는데요. 자,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가상인간, 즉 디지털 휴먼은 현실에는 없고 디지털 세계에만 존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실제 인간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극사실주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모습, 행동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go.